시도 통례 간 필구 이 이것이 정녕 묘물 아니냐? 너도 왔느냐? 어디서 헤매고 있었느냐? 전하께서 찾으셨다 들었소. 예, 대가. 드시지. 그자가 왔습니다. 그자? 전하께서 김봉도와 함께 계십니다. 그자가 주상을 뵐 때까지 자넨 뭘 하고 있었던 게야? 그자가 입궐하기 전에 대감을 먼저 찾을 것이라지 않으셨습니까? 수가 있다고 장담하신 건 대감이십니다. 감히 지금 나를 탓하는가? 전하,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는가? 서찰을 손에 쥐었다는 것만 압니다. 허면 이것이 내 마지막일 수도 있단 말이냐? 중전마마 깨우사, 심려가 크시옵니다. 내 전에 누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네. 아뢰거라. 전하, 우상대감 드셨사옵니다. 들러와라. 어서 계시오. 들어오시오, 우사. 예. 우리가 그리 찾던 붕도가 이제야 왔소이다. 오랜만에 나타나서는 난데없이 이걸 보라는구려. 우상의 고향이 여흥 아니오? 그러하옵니다. 붕도가 입궐하지 않는 동안 여흥을 유람하고 왔다. 업무를 게을리한 죄를 물어야 마땅하나 미리 아름다운 시를 지어 바치니 어찌해야 좋소? 우상도 보시오. 예. 참으로 명문하니요. 여웅 출신이 보기엔 그 묘사가 어떠하오? 교리의 문장은 이미 팔도에 떨치지 않았사옵니까? 그 명성에 어울리는 글이옵니다. 떠나온 고향이 눈앞에 그려지듯 아주 생생하옵니다. 과찬이시옵니다, 대감.
여기가 아닌가? 아이, 윤돌이, 윤돌아, 아이, 어디지? 응? 윤돌아, 윤돌이냐? 윤돌아, 윤돌아. 누나라! 누나라! 괜찮냐? 아유, 무사 한겨? 재생겨요. 아유, 몰라, 나도. 나리가 널 데리고 오라셨어. 그놈들이 풀어줄 거라고. 대비와 종년 중에서 니놈이 택한 것이 종년이란 말이냐. 대비가 안 되었다. 천재 1루의 기회였건을 니놈의 사사로운 정 때문에 망치게 되었구나. 니놈 또한 안 되었다. 지금처럼 빈대마냥 납작 엎드려 있었으면 목숨만은 부지했을 것을 너는 대비의 목숨을 종년과 바꾸고 네 목숨 또한 바꾼 것이다. 웃어? 지금 웃고 있느냐? 대감, 투전을 할 때 말입니다. 누가 봐도 좋은 패를 벌인다면 그 연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라? 아마도 더 좋은 패가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얻은 다른 패가 무엇인지 그걸 두려워하셔야 할 겁니다. 상상하기도 벅차실 듯합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으리! 윤호를 현암사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 여럿이 지키고 있으니 그 걱정은 마십시오. 몸은 괜찮다냐? 그 야위긴 했지만 그 다친 데는 없었어요. 잘했다. 넌 나와 갈 데가 있다. 아니, 그 어디를 말입니까? 한동민이 부시에서 인연하고 뽑았냐고? 아니 이제 혹시나 이제 그런 게 아닌가 하고요. 그 약간의 말들이라도 있으면 제가 매니저로서 체크를 좀 해야 되니까. 나 허수아비야? 주연 배우가 하라는 대로 다 할 거면은 그거 감독이 왜 있어? 아, 물론 그렇죠.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감독님께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도 희진이가요 하도 걱정을 좀 해서요. 최희진 씨 본인한테 이렇게 자신 없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기를 해? 그러니까요. 애가 무명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서요. 연기나 잘하라 그래요. 무슨 소문 돌든지 연기만 잘하면 그만이야.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자, 내일 촬영 문제 없죠? 네네. 걱정 끼쳐주셔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감독님. 수고하세요. 진짜? 감독님이 그래? 야, 캐스팅이 장난이냐? 물론 동민 오빠가 추천도 했겠지. 그렇다고 네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뽑냐? 윤나정 그게 기선 잡으려고 부풀린 거야. 기싸움. 요즘 알겠냐? 아, 그럼 다행이고. 어디 감히 배 얼굴에 생채기를 내고 말이야. 어? 누가 장희빈형 아닐까 봐 벌써부터 장희빈 짓 하고 있어, 진짜. 야, 나 지금 윤나정 매니저 만나러 간다. 가서 아주 확 질러버릴 거야, 이씨. 아, 진짜 든든하다, 내 매니저. 알긴 알간. 아, 근데 누구야? 어? 윤나정 손목 삐뚤어 꺾고 쫓아낸 사람. 남자 간호사라니까. 간호사가 무슨 그런 음지랖을 떨어? 국민 요정한테? 일방적으로 맡고 있으니까 불쌍했나 보지. 윤나정한테는 누구라고 자세히 설명할 거 없다? 당연하지. 기자였다고 확 해버리려고 무서워서 완전 꼬리 내리게. 그거 좋은 생각이다. 너 진짜 매니저 하나 잘 뒀다니까. 알간? 알았다.
그래, 누가 믿겠냐? 눈으로 본 나도 못 믿겠는데. 계속 얘기해봤자 미친년 소리나 듣지. 술도 아니고. 가만, 지난번에도 사라졌던 데서 나타났잖아. 또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설마. 아, 미치겠네. 다 잊자 그랬다고? 절대 말 안 하니까 걱정 말래요. 그냥 묻겠다네요. 그 사람은 누구였대? 기자였나 봐요. 기자? 아이씨, 어디 기자? 말 안 해요. 아, 기사는 안 뜨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누나, 제발 일 좀 치지 마요. 이게 뭐예요? 완전 약점 잡혀서. 이진 씨가 착해서 입 다물어줘서 다행이지 진짜. 야, 시끄러, 이씨. 나가서 커피나 사와. 상황 묘하게 돌아가잖아. 아, 피해자가 누군데? 아, 진짜 씨. 아 대체 뭘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쯤이었는데. 아이, 유설이가 기다릴 텐데 안 가보시려고요? 나으리 때문에 죽도록 고생했는데 모른 척 하시깁니까? 네 놈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일편단심 윤월이뿐인 놈이. 어차피 전 뭐 다 텄습니다. 절까지 가는 동안도 전 쳐다보지도 않더만요. 일편단심은 무슨 그냥 개나 줘버리려고요. 아니, 나으리께서 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윤월이가 기생이 되기 전에 먼저 혼인을 시켜주셨어야죠. 나으리가 전 진짜 원망스럽습니다. 전 네 놈이 싫다는데 난들 무슨 수로 떠미느냐 이놈아. 아무튼 저 모르겠습니다. 나으리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도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시간의 틈이 반드시 사람을 구한다. 내가 죽어야 마땅할 그 순간에만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의미 아닌가. 분명히 매번 그리했다. 그렇다면 한동아, 활을 들고 저쪽으로 가거라. 에? 내가 잘 보이느냐? 네?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을 잘 들어라. 그 활로 나를 쏘아라. 네? 스치는 것은 소용없다. 내 목숨을 반드시 앗아갈 만큼 정확히 심장을 겨눠야 하느니라. 아니, 나으리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 생각이 있어 하는 말이니 염려 말고 쏘아라. 아니, 나으리! 어서! 아니, 전 못합니다. 아니, 좀 못하겠어요. 나으리 요즘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셔서 이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놈이 쏘는 활 따위엔 절대 맞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니까. 맞기 전에 피하면 될 거 아니냐. 아,
아니 맞기 전에 피하신다고요? 아니 나으리 요새 그 무의 엄마 그 힘쓰신 거를 이제 나으리도 알고 또 우리 한동이도 알고 하는데 그런 것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에? 이러지 마세요 진짜. 허튼 곳에 쏘아선 소용없다. 정신 집중하거라. 아니 전 못하겠다니까요. 네가 정녕 주인 손에 죽어야 말을 듣겠느냐? 아리, 정말 왜 이러세요? 죽기 싫으면 화를 들어라. 시간이 없다. 어서. 셋을 셀 때까지 쏘지 않으면 이번엔 네 모가지를 향해 던질 것이다. 하나, 둘, 셋! 사적생이 뜻이었다. 최진. 어디 갔어? 희진이 없는데 형? 간호사한테 확인 좀 해줘 형. 그래? 야 감독님하고 같이 좀 오자니까. 씨. 아 이게 개나 소문 나는데 봐. 우산은 놓고 가. 왜 나가게? 밖에 비 많이 온다. 여보세요? 어, 희진 씨 그 친구랑 잠깐 나갔다는데? 그럼 금방 오겠네. 알겠어. 아, 나가서 한번 찾아볼까? 숨어있어. 뭐냐니까? 이 자식 이거 스토커야? 완전 사이코야. 넌 죽었어. 여기 특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체? 사이코가 무단치는 팬인데 그것도 모르고. 네? 사이코요? 경비원들 좀 불러줘요. 정신 나간 스토커야 분명히. 어,
무슨 일이야? 입구가 이쪽밖에 없는데 아무도 안 지나가는데요. 어떡해. 어, 나야. 어디야? 그 양쪽에 때를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내 방 앞에 서 있어? 어디 계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자리 비우셔서 다행이에요. 사이코 스토커가 화장실에 숨어 있었는데 모르셨죠? 완전 큰일 날 뻔했어요. 사이코 스토커요? 극성팬이 벌써 맞으신가 봐요. 조심하셔야겠어요. 제가 무슨 극성팬이... 이런 차림이 눈에 안 띌 리 없지 않습니까? 그 CCTV를 계속 지켜봤는데 전혀 못 봤는데요? 그 이상하네. 아니, 풀려나고 싶으면 설명을 해보라고. 말을 하네. 이거 봐요. 나 당신 같은 종자들 한두 번 상대해본 거 아니야. 답 안 나오면 바로 경찰서로 보낼 거야. 어? 전국적으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털값 빨리 털라고. 어, 왔어? 뭐하러 와요? 누가 그랬다고 자꾸 남의 일에 끼어들고. 너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너 엄 사이에 들어가서 어 때를 노리고 있었던 거야, 이 변태 자식. 이상한 놈 보고 놀래서 기절했다 그러더니, 어? 저놈이었지? 이제야 이해가 가네. 저러고 나타나니 네가 기절하지. 자, 다 봐라. 아, 어떤 씨. 아. 긁히신데 소독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야, 아따, 아, 나 저놈 때문에 다쳤어. 이것 봐. 완전 용감하셨어요. 와. 그래요. 대꾸도 없는데 경찰 부르죠? 병원 원칙 때문에라도 신고해야 하는데요. 아, 이거 기자들이 알면 또 이거 시끄러워지는데. 아, 그냥 극성팬도 아니고 완전 또라이예요. 저 옷 입은 거 봐. 희진이가 뭐 사극하니까 옷까지 맞춰 입은 거야? 망토하고 값 봤어? 알았으니까 좀 진정하고 우선 좀 변호사한테 좀 물어보자. 여기 왜 들어가요? 들어가지 마세요. 아, 뭐 좀 가지고 나오려고요. 나랑 같이 가. 그게 속옷이랑 좀 그런 거라서. 아, 하긴 절대 못 나와. 내가 완전히 트라우마가 났거든. 그러니까 안심된다. 그지? 뭐야 또? 그 아무래도 인연인가 보. 난처할 때마다 나타나시는구려. 난처?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난처해지고 있어요. 뭔 소리야? 나 때문에 그 사나운 여자한테 또 당한 거요? 사나운 여자? 아, 그건 아니고. 그건 해결됐고. 다행이요. 혹시나 걱정했었는데. 근데 진짜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엔 처자를 만나러 온 거요. 나를 왜요? 도움받을 일이 하나 있어서. 도움을 왜 앞에 나한테 받아요? 이 세상에 아는 얼굴은 처자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좋은 사람 아니오? 날 도와줄 것 같아서. 어머? 누구 마음대로 좋은 사람이래? 이 사람 엄청 넘겨짐네. 지금도 굳이 와서 말을 걸어주는 건 작은 인연도 외면 못하는 심성이란 의미 아니겠소? 그렇게나 읽으셨나? 하여간 말은 잘해요. 글은 제법 읽었어.
무슨 도움 필요한데요? 도와줄 거요? 뭔데요? 책을 찾고 있어. 실록. 실록? 조선 왕조 실록 말하는 건가? 맞소. 알고 있어? 당연하죠. 실록이면 도서관에 있을 텐데. 어려운 일이요? 곤란하면 괜찮소. 저기 저 봉투 좀 가져다 주시겠소? 대체 이게 뭐예요, 저번부터? 내가 나타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물건이요. 이걸로 과거로 돌아간다고요? 나름 목숨 걸고 온 거라 다시 갔다 오려면 번거롭지만 어쩌겠소? 일단 난처한꼴은 면해야겠소. 목숨을 걸고 와요? 가는 건 쉬어도 오는 건 쉽게 안 되더이다. 이 병원에서 북쪽으로 좀 가면 공원이 있거든요. 그 위치로 찾아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 알아서 찾아오면 도와줄게요. 참, 어찌 내게 이런 행운이 왔단 말이냐. 에? 이것만 있으면 잘하면 천하도 통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 전 오줌을 찌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사람한테 못할 짓 시키고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나중에 따지고 서두르자. 시간이 없다. 에? 이곳에서 정북 방향이 어디냐. 여기서 정북향으로 4km쯤 가면 있는 공원이라고요. 4km라는 게... 맞죠. 단위가 다르지? 잠깐만요. 10리 정도 되네요. 정북 방향으로 10리를 가야 한다. 연예인들은 무섭겠어요. 이런 일 자주 있죠. 아유, 많죠. 뭐 휴진 씨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막 악플에다 스토커에 그 연예인도 배짱 없으면 이게 하기 힘든 거거든요. 이게. 그렇겠어요, 진짜. 딱 연예인 얼굴인데. 반갑습니다. 아, 예, 저 안에 있어, 저 안에 있어. 그러세요? 막 한복에다가 어? 어디 있습니까? 어머, 어디 갔어? 아니, 우리가 딱 밖에서 시키고 있었는데? 여보세요? 뭐야? 스토커가 나타났다며? 이게 뭔 소리냐? 어?
뭐 그런가 봐. 나도 잘 모르겠어. 아, 스토커가 도망갔다고? 어머, 어떡하니? 넌 어디야? 이 와중에 어디 갔어? 너무 시끄러워서 옆 카페에 나왔어. 대본 좀 보려고. 어, 금방 들어갈게. 오기는 개똥. 잠 오기도 하겠다. 진짜 사이코 스토커가 맞는 거지. 둘러댄 말에 속아서 여기까지 나와서 뭐 하는 거야. 으, 이렇게 귀가 얇아서 어떡할래, 최일인 너. 걱정된다, 진짜. 듣는 법은 이제 알겠어. 그곳은 맑은데 여기는 비가 오는구려. 근데 왜 누워있어? 어디 아파? 너무 늦길래 안 오는 줄 알고. 날은 이것처럼 빠르지 않소. 여기처럼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또 어디서 났어요? 그 여기 와서 또 도적질을 수시하고 있어. 그러다 정말 경찰한테 잡혀가요. 그 경찰이 포졸과 같은 단어가 맞소? 맞아요. 적응 빠르네요. 내 유일한 장점이요. 이것도 이제 알겠어. 이제 속도 낼 참 아니오? 그날 말은 안 했지만 정말 무서웠어. 그래요? 뭐 그 정도 같고? 이 정도는 돼야? 되게 놀랬나 보다. 현우 왜 내미는 거야? 이거 몰라요? 그쪽 놀리는 거예요 지금. 조선왕조실록은 어디서 봐야 하나요? 아, 조선왕조실록이요? 네. 엘리베이터 타야 돼. 이렇게 거대한 곳에 책이 가득하단 말이오?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응, 이런 도서관 한두 개 아닌데? 마음 같아선 평생 여기 있고 싶구려.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소. 취향 참 독특하시네.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평생 도서관에 쓰고 싶대요? 3층 이거 맞어? 아라비아 숫자를 어떻게 알아요? 최자가 지난번에 13층에 간다면서. 타요. 13층이에요. 이 두 조합을 눌렀지 않소?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1, 이것은 3일 테고 중간에 있는 숫자가 2, 나머지가 순서대로 4, 5, 6, 7. 맞소? 진짜 적응 빠르네요.
내 유일한 장점이라 하지 않았어. 머리 좀 있으신가 봐요? 뭐 과거급제 그런 것도 했어요? 장원급제 했어. 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싫어하거든요. 참 쟤는 뭐 하는 사람이요? 배우라고 했잖아요. 배우? 그쪽만 날 모르지. 나 얼굴 좀 알려준 사람이거든요. 아마 앞으로는 훨씬 더 유명해질 거고.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이쁘니까. 일단 이뻐야 배우를 할 수 있거든요. 뭐예요 그 표정은? 처자가 여기서 미인이란 말이요? 그 말투 되게 이상한... 그럼 내가 미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미인대에서 상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소. 그렇소? 누나? 좀 기가 막혀. 이걸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소. 뭐가 궁금해서 그래요? 조선이 언제 망했는지? 한 100년 전에 망했다 그랬잖아요. 나 죽은 후 후손의 역사까지 시비를 가려 무엇하겠소. 그건 일개 인간이 감당할 무게가 아니오. 그럼요? 그저 다만 내 시대에 내 삶의 목적이 어찌되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오. 삶의 목적이 뭔데요? 중전 일당을 처단하고 폐위된 마마를 제자리에 모시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는 일. 지금 혹시 장희빈 얘기하는 거예요? 장옥정. 장실아오? 장희빈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잔데. 그 여자가 역사에 그리 오래 남았단 말이오? 무슨 연유로? 파란만장하잖아요. 궁녀였다가 중전까지 올랐다가 도로 쫓겨나서 사약 먹고. 사약? 사약 먹고 죽는데? 국정 20년 4월 12일 장씨를 폐하여 희빈으로 삼고 폐양후의 옛 지위를 회복하여 얘를 극진이가 주어 맞이하도록 하교하다. 너희는 잘 받아라. 습종 20년 7월 8일 야비하며 흉악하고 간사한 미남을 사사하다. 숙종 27년 10월 8일 희빈 장씨를 내전을 질투하고 모해하려 한 죄로 자진케 하라. 나 요즘 드라마 때문에 그거 공부하는데 인연왕후 보게 되면서 남인들이 싹 몰락하고 서인들의 시대가 오죠. 그러니까 그쪽은 서인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꿈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꿈 아니라니까? 하면 이 모든 일들이 몇 달 후면 저절로 이루어진단 말이오. 지금으로선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되게 좋아하네? 벼슬길이라도 쫙 열리나 봐요? 벼슬길이 문제겠소. 나는 지금 지난 5년간 하루도 만 편히. 이곳 사람들은 어찌하오 이럴 때? 네? 누군가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을 때 어찌하오? 기쁘면요? 뭐 끌어안거나. 이런 곳에서 말이오. 그럼요. 남녀간에도. 무슨 상관이에요? 좋은 세상이구려. 이런 순간에 나눌 리가 없었으면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옆에 있어줘서 고맙소. 내가 실수한 거야? 상관없다 하지 않았소? 당신
거기서도 선수죠. 선수가 뭐요? 말리는 기분이지? 희한하게 계속 말리네. 에이, 이런 곤란한데 진짜. 갑술년 3월 10일 갑술년 3월 10일 옥당강 김붕도의 시해관에 우희정 미남과 이야기하다. 언제까지 볼 거예요? 나 가야 되는데. 좀 보겠소. 내 이름이 여기 나와 있어. 김붕도. 이것이 내 이름이고 갑술년 3월 10일이 내 사는 곳의 오늘이오. 갑술년 3월 10일? 야, 최희진 아니야? 모델. 어? 맞다. 야, 맞다 맞다. 인현아. 왜 수군대는 거요? 내가 유명하니까요. 아까 뭐 들었어요? 이뻐서 유명하다고. 아, 누구랑 같이 있는 거 사진 찍히면 안 되는데.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기 사인 좀 해주실래요? 아... 저도요! 저도요! 아, 제가 진짜 모델 때부터 팬이었는데 이거 사인 좀. 네. 어, 아프다고 기자라던데 왜 여기 있어요? 윤나정 씨하고 정말 사이 안 좋아요? 네? 아... 저요! 사진 찍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내가 이제 완전히 익힌 것 같소. 미안하고 경황이 없어서. 선수라니까 정말. 선수가 대체 뭐요? 진짜로 유명한 줄 모르고 귀찮게 한 것도 미안하고 나 때문에 번거로워지는 거 아니요? 그럴지도 모르죠. 스토커랑 같이 있는 게 알려지면. 공원까지 데려다줄 필요 없어. 알아서 가리다. 지금 사라진다고요? 지금? 이건 위치를 알았으니 이제 내가 알아서 하리다. 여러 가지로 정말 고마웠어. 시도 통로 강피. 왜? 무슨 양반이 이렇게 예의가 없어? 작별 인사는 제대로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작별 인사가 따로 있어 여기는? 있죠 그럼. 내가 예의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이곳의 작별 인사라는 거예요? 응? 네. 누구하고나 어디서나 하는. 익혀두라는 거죠. 기왕 온 거 공원까지 데려다 줄게요. 나와요. 내 사랑은 오지 너만 바라보며 조망가는 내 모습들이 내 작은 별에 내 작은 맘에 네가 들어와서 떨리는 나 정말 네 앞에 또 교체 읽었어? 처음 뵙는데 성함이? 뭐든지 내가 먼저 대답할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제 눈치 백단이야.
네 덕에 내가 도사가 되었다 하지 않았니? 나 같은 사람은 거기서는 바보니라.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아무 사이도 아닌데 엘리베이터에서 키스하고 CCTV에 찍히냐? 신변정리가 우선이겠다. 너는 바로 윤활이 데리고 한양을 완전히 떠나가라. 내가 김봉도요. 이 자를 포박하라! 뭔데? 어? 내가 아는 사람이 죽었어.